1995년 3월 9일 구미의 한 공장에서 휴대폰 15만 대가 잿더미가 되는 일이 발생했어. 왜 갑자기 불이 났냐고? 아니 글쎄, 기업의 대표가 500억 원 상당의 휴대폰 완제품을 인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불태웠대. 일명 애니콜 화형식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경북 구미에 자리한 삼성전자 공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당시 불량 휴대폰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고 불량품을 모조리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고 이건희 회장이 직접 진행한 일이라고 해. 이 사건은 훗날 삼성 갤럭시 신화에 초석이 되지. 대구 경북 지역은 삼성 외에도 많은 기업들의 생산 라인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물론 세계 5위 안에 드는 기업들이 뿌리내린 지역이기도 해. 지금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게.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정상의 기록을 세우고 있는 갤럭시가 국수 공장에서 출발했다는 거 알고 있었니?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자본금 3만 원으로 삼성 상회를 운영했어. 당시 주요 생산 판매 품목이 바로 국수였지. 세계의 별이 선명하게 새겨진 삼성 별표 국수는 하루에만 100개 이상이 팔렸다고 해. 국수 사업의 성공으로 삼성 상회는 1951년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지로 지역 특산품을 수출하는 삼성물산 주식회사로 성장하게 돼. 이병철 회장은 무역업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삼성물산을 기반으로 1953년 제일제당을 세우고 1954년에는 제일모직을 설립했어. 국내 경제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야.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어간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기에 이르러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산업이 기업의 100년을 책임질 사업이라고 직접 설득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해. 반도체 연구가 한창이던 1983년 미국에서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삼성에서 반도체를 공급받고 싶다고 요청한 일이 있었대. 그가 바로 스마트폰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야. 이후 삼성은 애플과 사업 파트너가 됐고 반도체 산업은 약 700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성과를 달성해냈어.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은 세계적인 스마트폰 갤럭시 생산 및 개발의 중심지로 대구 경북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 속도가 더 기대되는 곳이지. 다음으로 소개할 기업은 한솔그룹이야. 삼성과의 맞다리인 이인희 고문이 일궈낸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 이인희 고문은 이병철 회장이 가장 아꼈던 자녀로 자네로 태어났으면 그룹을 맡겼을 큰 제목인데 라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대. 1991년 삼성가로부터 전주 재지를 받아 플로서기에 나섰던 한솔그룹은 한때 19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며 재계서열 11위까지 올라 리틀 삼성이라고 불리기도 했어. 이인희 고문의 남편 조훈의 전 강북 삼성병원 이사장은 경북 일대의 명문가인 한양조씨 가문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 조씨 가문은 경북 영양에서 의사, 학자, 판검사를 두루 배출한 것으로도 유명해. 한마디로 삼성과 한솔은 경북과 깊은 인연이 있는 기업인 거지. 한솔은 2004년에 4억 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제지사로 자리매김한 뒤 현재 국내 제조업계 1위를 지키고 있어. 2015년에는 설립 50주년을 맞아 한솔 제지의 미래를 디자인하라 라는 비전을 갖고 새로운 50년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 흔히 사람들은 영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영풍문고를 먼저 떠올려. 하지만 영풍문고를 만든 영풍그룹은 아연 생산량 세계 4위, 국내 아연 시장 점유율 80%가 넘는 아연 최대 생산그룹으로 더 알려져 있어. 영풍그룹은 고 최기호 창업주와 고 장병희 창업주의 동업으로 시작됐어. 지금도 한 지붕 두 가족 전통을 이어가고 있지. 한국 기업 가운데는 드물게 70년 넘게 두 집안이 힘을 합쳐 공동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영풍그룹은 1960년대 아연 광석을 수출하며 승승장구했어. 1970년대에는 경북 봉화군의 아연 재련소를 준공하고 비철금속 재련업에 진출하게 되지. 1978년에는 아연 재련소를 건립하면서 재계서열 26위의 대기업으로 도약했어. 게다가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기업에 안정적으로 아연을 공급함으로써 수급과 가격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1988년에는 런던 금속시장에 등록되어 세계시장에서 아연 품질의 우수성까지 인정받았지. 영풍그룹은 이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영풍석포 재련소의 첨단 설비를 증설했어.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 환경개선과 수질자원 보호에 앞장서고 있어. 앞으로 경북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갈 영풍그룹의 미래가 더 기대되지 않니? 한국 제조업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대구 경북은 1970년대 제1의 제조업인 섬유산업을 이끈 주역이야.
산업혁명의 시대를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지. 이제 대구 경북은 더 나아가 로봇 정보통신 기술 융복합과 첨단 부품 소재 및 에너지 분야를 핵심으로 신소재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해. 미래 산업을 선도해 나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기업들이 더 많이 탄생하길 바라며 대구 경북 출신 기업의 이야기는 이만 마칠게.